진수지 씨, 당신 진짜. 내가 지금 당신 같은 사람한테 해명할 기회를 주려고 했던 거예요? 당신! 방송에 우스워요? 어떻게. 다영아, 어떻게 지금. 입장 표명한다더니 벌써 끝난 거야? 너 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니?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?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는데 나도 조금은 갚아줘야지. 나 때문에 네 인생이 망가져? 내가 아나운서 시험에서 번번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알아? 나 난청이야. 난청이라니? 그게 무슨 소리야? 넌 기억도 안 나지? 나 고3 때 야자 마치고 집에 들어가다 집안에 들어온 좀도둑한테 머리 맞고 기절했던 날. 넌 그 잘난 의대 공부하느라 그날도 도서관에 틀어 박혀 있었고, 난 그 추운 날 혼자 바닥에 방치돼 있었어. 너 올 때까지 밤새도록.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느라 늦어서 네가 병원에 늦게 갔다, 그래서 나 때문에 난청이 됐다, 그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? 근데 나한테 그보다 더 큰 상처는 뒤늦게 온 아버지랑 할머니가 쓰러진 날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너한테 괜찮냐고, 어디 다친 데는 없냐고 묻더라. 그런 거 아니야. 쓰러진 너 보고 놀라서 곧장 119 부른 다음에 그제서야 나한테 괜찮냐고 하신 거야. 어떻게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? 그때 알았어. 아, 난 이 집 가족이 아니구나. 우리 엄마가 밖에서 데리고 온 애일 뿐인데 그동안 난 이 사람들을 가족으로 착각하고 살았구나. 네가 의사로, 방송으로 승승장구하는 동안 난 여기저기 빌붙는 신세로 전락했어. 아나운서한테 난청이 얼마나 큰 핸디캡인지 너도 알 거 아니야. 잊을만 하면 나는 이 명소리 꾹꾹 참아가며 노력해서 겨우 잡은 기회인데 그 MC 자리까지 결국 너 때문에. 다영아, 그런 거 아니야. 너 지금 심각한 피해의식에 젖어 있어. 네가 만들어낸 왜곡된 기억으로 모든 걸 다 잘못 인지하고 있다고. 내 앞에서 지금 정신과 의사 놀이해? 나영아. 네가 일어서려고 하면 난 또 막을 거야.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널 기어이 끌어내릴 거라고. 또 일어서 봐. 족족 밟아줄 테니까.